다음 중 수산물의 간접적 유통이 아닌 것은, 간접적 유통이라는 것은 개통, 출하,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게 간접적 유통이고, 이와 반대로 직접적 유통은 시장 외의 거래죠. 직거래로 말합니다. 직거래. 산지 직거래, 전자 상거래,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외 유통인 것은, 직접적 유통인 것은 하나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수산물 1차, 도매업자가 소매상에 판매한다. 이건 어찌입니까? 도매업, 소매업,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니까 이건 간접적 유통이고. 자, 2번은 생산자가 산지 시장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한 다음 소비지 도매시장 경유한다. 산지 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건 간접적 유통이다. 세 번째 보시면, 생산자가 수산물을 수협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전화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이다. 이게 시장 외 거래. 주로 많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이트를 개선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유행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3번이 간접적 유통이 아니라 직접적 유통이다. 직접적 유통은 중간상 개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을 맞아보시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산지 수산물을 수집한 후 중도매에게 경매를 해서 의사합니까? 도매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 중간상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봤습니다만, 시장의 거래의 특징은 네 가지만 아시면 된다겠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은 도매시장 형성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우리가 조직적 유통기구의 통합적으로 봤을 때 무슨적 통합이라고 했습니까?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수직적 통합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기 때문에 전방 수직적 통합의 형태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겠습니까? 유통비용 절감으로 목적을 한다. 중간상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에 수산물 유통기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수산물 운송, 2번의 하역, 3번의 포자, 이거는 산지 유통. 우리가 보면 수집기구, 기구적으로 수집기구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도매업은 어찌입니까? 도매시장 내 존재하는 중도매상들의 도매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입니까? 중개기구, 도매시장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중개기구, 그 다음에 1, 2, 3번은 수집기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봤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을 달리하는 수산물, 또 유통기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수집기구나 중개기구냐, 아니면 소비한테 가는 분산기구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수산물 직거래기구, 그 다음에 2번 수산물 수집기구, 3번에 수산물 분산기구, 그 다음 수산물 수집과 분산기구 연결해둔다. 자, 2번, 3번, 4번은 수산물 수집기구는 산지시장, 그 다음에 분산기구는 소매시장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산물 수집 분산 연결해준다. 이건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그러나 수산물 직거래기구는 뭡니까? 직거래는 시장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달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직접적 유통으로서 중간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수산물 직거래기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구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수집기구, 분산기구, 중개기구. 아시겠죠?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네, 아시겠습니다. 그럼 직거래, 아까 봤던 16번 문제는 직거래는 시장 외의 거래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산물 상인에 있어, 자, 매매 차익 상인과 수수료 상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인 해가지고요. 1번은 수산물 판매 대상, 2번은 소유권 보유 여부, 3번 경영체의 전문성, 4번 수산물 상업 기관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인에는 매매 차익 상인과 수수료 상인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소유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자, 소유권 보유 여부인데요. 자, 이 상인은 매매
매매 차상이 있죠. 첫 번째 매매 차상이. 이거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물건을 직접 구입한 후에, 이걸 잘 보셔야죠. 직접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 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구입한 후에, 직접 구입하면 이거를 구입했으니까 이걸 자기가 갖는 게 아니죠. 다시 판매 목적이다. 다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차익, 매매 차익 상이죠. 매매 차익, 차익을 본다 이겁니다. 다시 판매라 해서. 네, 이 판매는 수수료 상이 있다겠죠. 두 번째. 수수료, 말 그대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상인은, 자,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로 소유권 보유가 있다 없다? 보유가 없다 이겁니다. 자,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자, 판매 위탁을 받습니다. 판매 위탁. 위탁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다겠죠. 수수료 받는다. 판매 위탁을 받고, 이게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판매 위탁을 받는 대신에 명의는 누구로? 자신의 명의로 한다. 자신의 명의. 아니죠. 이거는 다시 판매 위탁을 받고 판매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거. 크게 큰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데, 그죠? 수수료 항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직접 구입해서 소유권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됐습니다.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매매 차익과 수수료 상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소유권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매매 차상인과 수수료 상인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차이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놓으셔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수산물의 판매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며 거래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하는 수수료 상인은 이거는 수수료인데 수수료니까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한다. 책임을 전적으로 한다. 이거는 수수료 도매업자 되겠습니다. 4번에 수수료 도매업자. 자, 수수료 도매업자를 보시면요. 또 이것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수수료 도매업자. 일단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죠. 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일단은 뭡니까? 수수료 받기 때문에 판매 위탁을 받죠. 판매 위탁을 해야 팔게 되면 수수료 받기 때문에 판매 위탁을 받고, 이게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타이틀은 뭡니까? 일단은 수수료 상이기 때문에, 수수료 도매업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죠.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 상인과 매매 차익 상인이, 차이점은 소유권 보유하지 않느냐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고 판매 위탁을 받으나 무슨 명의? 자신의 명의로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부담 하면 무조건 도매업자, 수수료 도매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항의 수산 건제품 중 품질 인증 대상 품목 5가지를 이제 열거 하시오라고 했는데, 수산의 이 품질 인증은 이제 수산물하고
그리고 이제 수산 특산물이죠. 특산물. 그래 이제 품질 인증이 있는데 수산물의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수산물 품질 인증.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이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 중에 이제 건제품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건제품. 건제품. 또 뭐 있죠? 이제 염장품. 또 뭐 있죠? 이제 해조류. 해조류품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있죠? 횟감용. 횟감용 이제 수산물 있죠. 이제 횟감용.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냉동품 있겠죠? 냉동품. 냉동품 있습니다.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가공 조미 가공품. 두 번째는 이제 해조류 그 해조 가공품 있죠. 해조 가공품. 여기에서 이제 건제품이 15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건제품에 이제 그 15가지. 이제 건제품은 이제 마른 거죠.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건제된 거를 이제 건제품이라는데, 건제품은 이제 마른 오징어. 마른, 건마른 오징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자주 그 식탁에 오르는 이제 마른 멸치. 마른 홍합도 있죠. 마른 홍합. 홍합. 또 마른 한치. 또 이런 뭐 다양하게 이제 이 건제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굴비도 있죠. 굴비. 굴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황태가 있습니다. 황태. 황태. 그 황태에 이제 황태포 포가 있죠. 포. 황태 채. 뭐 이런 종류로 해서 이제 그 건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꽁지에 또 여기 보면 이제 꽁치 까매기도 있고요. 꽁치 가매기. 그리고 이제 마른 뱅어포. 뭐 뱅어포도 있죠. 뱅어포. 한 이제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답안으로 이제 쓰면은 되겠죠. 답을 한번 볼까요? 마른 오징어, 마른, 덜 마른 오징어, 마른 옥돔, 옥돔이 있네요. 마른 옥돔, 마른 한치, 마른 멸치, 그리고 마른 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 홍합, 마른 굴, 꽁치, 과메기, 마른 뱅어포, 덜 마른 한치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0번. 수산물 및 그 수산물의 그 품질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은 이제 그 해당 제품이 그 해당 제품이 그 지역에서 이제 산지 그 첫째는 이제 산지 지명도 지명도가 이제 높거나 높거나 이제 그 인정돼 차별화가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해당 그 수산물이나 이제 특산물이 이제 품질 유지를 위한 그 생산 기술.
그 생산 기술, 자재, 이런 자재들이나 이제 그 설비를 이제 갖춰야죠. 이제 설비, 가공 설비들을 이제 갖추고 있을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생산 출하 과정 속에서 그 해당 그 수산물이나 이제 수산 특산물의 그 생산이나 이제 출하 과정 속에서 그 품질 관리를 해야죠. 자체 품질 관리 체제. 관리 체제. 그 관리 체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과정 속에서 이제 사후 관리 체제. 유통 과정. 그 유통 과정 속에서 이제 사후 관리 이 그 체제를 이제 갖춰야 합니다. 체제를 이제 갖출 것. 그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충족을 기준을 이제 그 충족을 해야죠. 답을 한번 볼까요? 예, 답이 됐네. 해당 수산물, 수산 특산물 그리고 그 우리 그 산지의 그 유명도가 높거나 이제 상품으로서 이제 차별화가 인정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산물의 그 품질 수준이나 이제 수준 확보를 이제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 생산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제 자재, 그 설비가 이제 갖추어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생산 출하 과정 속에서 이제 자체 품질 관리 체제, 그리고 유통 속에서의 그 사후 관리 체제를 이제 갖추고 있을 것을 이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11번 문제 보십시다. 11번 문제. 그 수산물과 이제 수산물의 그 품질 인증 그 세부 기준상에 있어서 그 공장 심사 공장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이제 항목 수가 수가 몇 개냐 그리고 수미 강로 이제 하죠. 이제 평가가 수, 우, 미, 양 네 가지 항으로 이제 네 항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이제 그 원료 확보. 그 원료 확보가 이제 돼야죠. 원료 확보. 원료 확보에 이제 네 항이 있죠. 이제 네 항이 있는데 수, 미, 양가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생산 시설 자재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자재 에 대한 기준. 이것도 이제 내항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작업장 환경이나 이제 그 종사자의 위생 관리. 그 작업장 환경 및 종업원의 위생 관리. 위생 관리. 이 위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수미 양가로 이제 그리고 이제 생산의 생산자 자질이나 이제 품질 관리 상태 자질 이거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상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자체 품질 관리 기준. 자체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을 이제 갖춰줘야죠. 수준이 이제 어떻게 됐냐라는 거고, 그 여섯 번째는 이제 품질 관리 열의도가 이제 품질 관리를 이제 열성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 열의도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출하 여건이나 이제 판매처
7번 출하처, 출하 여건이나 이제 판매처를 이제 확보를 해야죠. 이제 판매처 확보. 확보 수준이 이제 수미 양가로 이제 그 평가를 이제 합니다. 심사 결과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은 이제 회사의 그 공장에 대한 그 대외 신용도. 그 대외 신용도에 대해서 이제 해놨는데, 그 수로 이 전체 항목이 그 수미 양으로 그 항목을 이제 심사 결과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로 평가, 수로 평가는 거는 이제 5개 이상이야 하고, 그 미로 평가된 항목은 이제 2개 이하. 그리고 이제 양은 없어야 합니다. 양. 이 양은 이제 평가 항목이 없어야죠. 양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인증을 이제 받지를 못합니다.